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구 7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천안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수도권 전철역 4개를 신설하기로 하고 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역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태지만 막대한 예산 등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추진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65만 명이던 천안시 인구는 지난해 68만 7천 명을 넘겼습니다. 연평균 1.12%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주목할 건 천안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2017년 27만 5천 명에서 2021년 32만 1천 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천안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2005년 1월 처음 개통된 수도권 전철 주변의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4개 역을 신설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천안시는 국가 3단과 도시개발로 도시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시민들이 교통 편의를 위해서 수도권 전철역 추가 신설을 검토한다는 그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신설이 추진되는 역은 성완 종축장 이전 후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평택역과 성완역 9.7km 사이 복모역, 고속터미널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천안역과 두정역 사이 신부역,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청수청당지구가 인접한 청수역과 청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룡역입니다. 천안시는 내년 3월까지 최종 보고회를 가진 뒤 국토교통부에 역 신설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에서 기술, 수요, 운영 검증을 거친 뒤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얻으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성공 여부는 앞으로 경제성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달렸습니다. 기존 철도 노선을 역에 신설할 경우 원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역 신설이 확정되더라도 천안시가 확보해야 하는 수천억 원의 예산 확보 방안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제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정량적인 분석 이외에도 왜 이 역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도 같이 수반돼서 같이 지원된다고 하면 천안의 수도권 전철역은 현재 성완과 두정, 복명역 등 총 6개로 부성역은 사업이 확정돼 현재 추진 중입니다. 시는 역 신설이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와 더불어 천안의 광역교통 편의성 확보는 물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일요일인 오늘 열차 감축 운행으로 대전역과 천안역 등 주요 역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노조가 지난 14일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한시적 총파업에 들어가자 경부선 KTX 6회를 긴급 편성해 임시 운행하고 있지만 열차 운행 횟수가 30%가량 감소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노조 측은 지난 1일 증편한 부산에서 서울 KTX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고 KTX와 SRT 고속차량 통합 열차 운행, KTX와 SRT 연결 운행,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60조가량 부족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그 불똥이 대전과 세종, 충남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로 튀고 있습니다. 세수 펑크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예측에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이면서 충청권 지자체들의 재정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에서 비교적 재정 형편이 좋다는 유성구는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로 잡았습니다. 이미 공시지가 조정으로 아파트 거래 등으로 들어오는 올해 재산세 수입이 170억 원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대전시를 통해 자치구에 내려주는 내년 지방 교부금마저 1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좀 기울이고요. 주요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여건을 고려를 해서 사업 시기나 투자 금액을 좀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거쳐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지자체 살림도 쪼그러들고 있는 겁니다. 세수 안파에 고민인 건 대전뿐만이 아닙니다. 부여구는 지방 교부금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 운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군비가 매칭되어야 하는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도 줄일 수밖에 없게 됐고
지역별 경로당과 게이트볼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필요한 사업들도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서천군도 강도 높은 재정 구조 조정을 통해 긴축 재정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인 내년 지방교부금 감소 추정액은 8조 5천억 원가량으로 대전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는 최대 1,500억 원가량, 세종은 150억 원, 충남은 1,200억 원으로 충청권에서만 3천억 원 가까이나 됩니다. 전국적인 세수 결손이 당초 예상된 43조 원이 아닌 60조 원에 이를 거란 예측까지 제기되면서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더욱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고 각종 사업들도 줄줄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의무적 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일부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자체들은 올해와 내년 연속으로 좀 재정 상태가 어려움에 닥칠 수밖에 없겠다. 역대급 규모의 세수 펑크에 당장 올 하반기부터 내년 살림 규모를 생각해야 하는 충청권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어젯밤 10시 4분쯤 대전 유성구 보경동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 유성나들목 인근에서 견인 중이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견인차 운전기사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에는 대전 대덕구 송촌동의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화물차 한 대와 주차장 내부 156제곱미터가 타거나 그을렸고 옆에 있던 차량 2대 일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2,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낚시객 순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 57분쯤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소분점도에서 물에 빠져 숨진 61살 남성이 주변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1시 5분쯤엔 아산시 둔포면 신왕리 한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던 57살 남성이 갑자기 고꾸라지면서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한 20살 새내기이자 벌써 39번의 전시에 100여 개의 작품을 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작가가 있습니다.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조금 특별한 작가 김지우 씨를 양정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분홍빛으로 곱게 물든 꽃잎들 사이로 다양한 캐릭터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섬세한 붓질로 그림을 채워나가는 작가는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20살 김지우 씨입니다. 캐릭터들이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스컹크는 늘은 숨바꼭질하고 비버들은 휴식하기도 하고. 4살 때부터 미술에 재능을 나타내 매일 8시간씩 그림을 그리는 지우 씨는 그림과 함께할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지우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우도 자기 마음을 기쁠 때는 웃고 있는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슬플 때는 진짜 울고 있는 그림을 그린다거나. 지우 씨는 아직 어리지만 활발한 활동으로 벌써 39번의 전시에 참여하고 100여 점의 작품을 낸 어엿한 작가입니다. 올해 한남대학교 회화과에 일반 전형으로 당당하게 입학한 새내기 김지우 씨는 지난 1학기엔 우수한 성적으로 학년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낯선 사람, 낯선 환경을 불안해하는 딸을 위해 어머니 신여명 씨는 만학도를 자처하며 강의를 듣고 동기들과 밥도 먹으며 대학생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우 씨도 대학이라는 더 넓은 세상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중입니다. 조금씩 이겨나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한 점이에요. 지우가 앞으로 사회생활도 가능할 수 있을까? 혼자서 식당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하루 8시간, 잠자는 시간만큼 그림을 그리는 지우 씨는 오늘도 꿈을 향해 붓펜을 들어올립니다. 꿈은 그림도 그리고 이모티콘도 만들고 전시도 하고 캐릭터 디자인도 하는 꿈이에요. TJB 양정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0분쯤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권 제조업의 관련 지표가 하락하는 등 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 충남본부가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지역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대전이 1년 전보다 -9.6%까지 떨어졌습니다. 충남도 역시 7월 제조업 생산지수가 -8.1%로 하락했고 세종은 0.5% 상승하는 데 그쳐 지역 제조업체들의 생산 감소에 경영난이 계속됐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구가 정체기를 벗어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는 34,229명으로 한 달 전인 7월 말 기준 33,684명보다 545명이 증가했고 올 들어 월 평균 315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출범 첫 해인 2012년 인구 509명에서 2015년 1,950명, 2016년엔 2,162명으로 증가했지만 2017년부터 5년여 동안 2만 명대를 유지하며 정체 현상을 보이다 지난해 10월 3만 338명으로 처음으로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